흔히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융프라우 산을 2부로 나누어서 편집했습니다. 전편에서는 프랑스 리옹역을 출발해서 제네바역에 도착한 후 호텔 1박 후 버스로 인트라겐 역으로 이동, 톱니달린 열차를 타고 협곡을 지나서 융프라우 얼음굴을 지나고 얼음굴 속 엘리베이터로 스핑크스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관람한 장면이고 후편에서는 되돌아와 이태리 밀라노까지 가는 장면이에요. 야, 제네바 여기 도착했어요. 제네바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6시 15분 넘죠. 에어컨 조절하시면 되고, 자, 저희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장거리 구간 중국에 해당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호수가 되겠습니다. 레마노. 자, 그래서 스위스에서 오라는 줄 아세요? 너희 이제 길을 내주면 너희 친구 서브 향신료 같은 걸 쓴다. 케이크 같은 거 위에다가 조금씩 뿌려서 먹기도 하고 그런 걸로 예 GM에다가 쓰고 있어요. 배고파? 저번에 찍어야 아침 식사하고 호텔에다 놓으니까 우리가 갖다 먹는 건 저거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인데 전철이 구형 전철이 다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숙소 저는 노천 식당 카페 마냥 이렇게 손님들이 꽤 많이 와요. 야, 지금 푸시옆을 지나고 5시 반 터널 속인데 야간홍에 가는 야 베른의 스타운 호텔에서 출발해가지고 융프라우후를 올라가기 위해서 인트라켄 역에 도착해서 한 45분 걸렸습니다. 인트라켄 역 안입니다. 역 앞에는 큰 마트가 있어요. 아무 자, 이 스티킷을 끊고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400, 즉 4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스위스 물품은 전부 다 믿는 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용이 높고 서로 잘. 우리가 올라갈 곳입니다. 인트라켄역에서 유럽의 최고봉 융프라우까지 올라갈 겁니다. 예약이 되어 있는 판에 타도록 밥 먹고 있는데. 줘요. 알았죠? 어머, 집에 돈이 10만 원. 몰린다 보다. 몰렸다. 누나 줘. 야, 한. 자, 아니, 꼭대기. 우리 이게 여기 이제 톱니 바꿔 보이나? 아, 멋있다. 계곡 단해로 이제 계곡을 지금 계속 기차가 달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멋있다. 우리 우유빛 색깔 같아 이게 막 만년설인 것 같아. 저 위에도 사람이 다니는 건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저기에 뭐 시리즈 있고 아 여기서부터 배를 열지 않나요? 이제 갈아타는군. 근데 배를 열자는 길 보시면 앞에 여기 지금 산이잖아요, 그죠? 짜리로 갈아타네. 눈사울을 올라가는 게 등산 길이야. 여기 다시 보죠. 여기 아마 먹는 모양인데. 융프라우 정상. 다음 봉우리 남쪽으로 있는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 있는 봉우리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인간정 차이가 있을 주변이 날이 좋은 날 알프스까지 보인대요. 강강합니다. 뷰포인트 있는데 지금 날이 좋은 날 알프스까지 보인대요. 오늘 날이 좋은 날 조망점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불쑥은 굉장히 시원하고 저쪽에 보이 기차 6만 년수리 녹아서 내리고 있고
중간에 말 끊는다. 크루버스라고 해서. 어, 저기 굴 뚫린 것 같아. 저거 가까이 가서. 크루버스. 저 아래 저 가운데 빙 저 뭐야 저 얼음 녹아서 내리가는 물 중간.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죠. 조망점마다 화장실이 있어서 무료. 진짜 융프라우 여기 내렸어요. 참 최고군요. 레스토랑, 화장실. 점 안. 현재 시간 9시. 자, 근데 여기 많이. 사진 한번 보세요. 얼음 속에 이런 세상이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이죠. 현재 여기 한 1점. 그도 바깥에는 1.5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얼음 속에 뚫은 그리고 거기에 각종 시설물은 물러지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얼음 속에 뚫어 만든 4층 높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핑스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4층까지 와서 지금 얼음 동굴 가는 거예요. 자, 문이 돌아가서 바닥 속부터 전부가 얼음인데 와, 얼음 동굴 속에 새겨진 그 조각입니다. 얘들아, 여기 구경 좀 해. 여기 와, 시지야. 자, 여기 내다보고. 추워? 어때, 추워? 추워. 어? 안 추워, 추워. 추워. 지금 넘어졌네, 뭐? 어. 여기 나가는 건 동전을 던져서 넘어갔네. 은희야! 자, 뛰어보세요. 안 넘어져. 저기? 허허. 자, 여기 동. 얼음굴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왼쪽에는 엘리베이터 탑니다. 자, 이 클라이머들 만났고 여기서 우리 크라이머들을 만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have a good time. 정신이 자, 정상은 보여지질 않네. 아이차.
쪽은 우리가 올라온 쪽 수림문 빙하보수 꽝꽝으로 붙은 계곡을 전부 저 얼음 물 얼음으로 채워져 있어. 자, 지금 가운데는 중계 가만 분화들이 풍성한 분화들이 있고요. 조망점에서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를 눌러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스핑크스로 가기 위해서 우리 또 터널을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빨간 물 들어있는 게 하루치. 불 속에는 물이 떨어지고 여기 이제 혈압이 낮은 사람들은 오지게라 역단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대요. 상당히 오랜 길을 걸어가는데 자, 스피크스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고속이네. 가만 있어. 여기 보거라. 자, 그래서 저 뒤로는 지금 배경이 빙하지대고 이 크레버스 봐요. 여기 얼음 갈라진대하고 저쪽에는 이 빙산한 이 등벽 하는 사람들. 저기 얼음 찍은가 봐. 많이들 와서 있죠. 아빠, 인포메이션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제? 네, 좀 있네. 얼음 한가운데, 아, 눈밭 한가운데. 까마귀가 나한테 뭐라 그래? 안 날아가네. 여기도 화장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기차 있는 데서 또 다시 내려갑니다. 현우 제일 빨간 물 들어가는 거 I자 있는데 이걸 보고 찾아가면 돼. 얘는 기념품 매점. 전편에서는 파리에서 스위스의 베른에 도착해서 인트라켄으로 이동한 다음 융프라까지 올라갔고 이번 후편에서는 인트라켄에서 내려와 이태리 밀라노까지 가는 영상입니다. 얘는 기념품 매점. 자인 커피하고 술을 파는 건 기차 타러 갑니다. 지금 공중전화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이 티켓 검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버리면 안 돼요. 여러 번 아마 더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아, 좀 힘들더라고요. 무슨 모양이야, 그래? 사람 찍으려고 전부 보산증세로. 아, 이제 실폭들이 생겨가지고. 아, 저거는 거기라 뜨다. 이게 엉덩이 찍으니까 엉덩이 찍고 있어. 저 알프스 알프스 소녀고.
코스 히딩. Do you know 코스 히딩? What is that? 코스 히딩. 다른 이 역근방에는 호텔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올라갔던데. 융프라우. 저 미니언 같아. 큰 사람, 어른들은.
이 마을에서 저쪽에 앞에 보면 들어가러 가네. 여기 케이블카가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인트라겐은 두 개의 역이 있고 스위스 중앙의 투은 호수와 브리엔즈 두 개의 호수 사이에 있는 알프스를 비롯해서 스위스 여러 지역으로 가는 시발지가 된답니다. 또 인트라겐 역은 서구역을 지나서 동구역이 종점인데 이 역 근방에는 한인타운이 있고 민박집이 여러 곳 있답니다. 우리가 내려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 스위스의 관광도시 인트라켄은 주변의 고층 건물은 극히 드물고 푸른 호수와 브리엔츠 호수의 고도차가 높아서 유속이 빠른 많은 양의 얼음물이랄까 빙하가 녹아내리는 찬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 우리 식사를 하는 인트라켄인데 여기 오니까 아까 그 우유빛 같은 강물은 에메랄드 빛으로 거의 변해가네. 인트라켄인가 여기까지 그 호수에서부터 여기 유람선이 저기 들어오네. 우리나라는 관광장은 아닌 데가 하나도 없어. 자연물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가지고서 전부가 관광장이야. 근데 거기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요, 기차가 한번 서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 하회 마을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죠? 안동 하회 마을 방문하셨을 때, 온 외신 기사한테 가셨고, 저보고, 예, 이렇게. 아, 저희 버스 하시고요. 77호에. 그냥, 예. 네, 답을 다 얘기해가지고, 그거 다 써있죠. 네. 대륙 넘어가는 중에 미라노로 넘어가는 중에 잠깐 그 휴게소에 들렸는데 네, 여기는 아직.